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쭉 빠지는 한여름 무더위에 떠오르는 이색 보양식은 신혼여행 때 가서 먹은 뱀, 곰발바다든지 원숭이 이런 것도 흑염소도 먹었는데. 덥다고 찬 음식만 찾다가는 오히려 탈이 나는 법이죠. 오늘은 푹푹 찌는 여름 열기를 한 방에 날려버릴 이열치열 이색 보양 음식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첫 번째 이색 보양식을 만나러 간 곳은 충남 논산의 한 농장인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건 바로 자라입니다. 저게 자라 아래에요? 예. 여기 이제 한 40일 정도. 예. 여름 날씨로 해서 이제 38도 적은 일주일에서 40일 정도면 깨어나와요. 자라는 맑은 물보다는 부초가 있는 탁한 물 속에서 성장하는데요. 저온이나 고온, 심지어 먹이를 구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도 1, 2년은 거뜬히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 덕분에 불로장수의 건강식으로 불린다네요. 이곳의 자라는 바로 옆 식당에서 사용하는데요. 일단 잡아서 한 2, 3일 정도 맑은 물에다가 이제 정수를 식혔다가 이제 요리할 때 나가는 거죠. 맑은 물에? 네.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일팀은 자라에 이제 말하면 그 배설물이라든가 그또 이제 묻어 있는 이제 이런 저기 이제 흙물이라든가 이런 프랑크톤 이런 것을 깨끗이 이제 딱 닦아내기 위해서 한 2, 3일 동안 맑은 물에서 이렇게 부었다가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보통 4년 정도 자란 자라로 보양식인 용봉탕을 만드는데요.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손질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라는 손을 물리면요, 잘려요. 이빨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집어서 자라가 목을 뺄 때, 반대쪽으로 틀 때, 이렇게 틀어서 잡아야 돼요. 아무런 손 물리면 자라가 안 나와요. 이것만 틀면. 재료 손질 단계에서 먼저 한번 삶습니다.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삶아 단단한 등껍질 표면을 깨끗이 벗겨낸 후에 몸에 좋은 각종 한약재는 물론이고 약효가 우수해서 예로부터 약용닭으로 불렸다는 오골계에다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전복까지 푸짐하게 채워놓은 뒤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를 한 솥 가득 붓고 영양이 잘 우러나도록 푹 끓이고 나면 특히 남자들에게 인기 최고라는 보양식 자라 용봉탕 완성입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피로 회복에도 효험이 있다는 자라 용봉탕. 오늘 이 귀한 보양식을 먹으러 단골 어르신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먹어야 돼 이거. 이거는 된장찬 먹으면 맛이 없어. 간과 신장의 기를 채워준다는 오골계도 한입 크게 베어물고 나면 올여름은 정말 거뜬할 것 같은데요. 정말 맛깔나게 용봉탕을 즐기고 계신 이분들. 그런데 연세가 무려 내 솔직히 73입니다. 73인데 지금도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먹고 나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개운하고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어디 일을 나간다든지 또 눈 뚝도 깎으러 가도 뭐 예? 힘이 나고 이런 맛은 어디가 찾을 길이 없지. 이 자라 용봉탕만이 찾을 수 있는 길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하여튼 최고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자라. 중국의 한 의서에 따르면 자라의 살코기는 양기를 성하게 하고 피는 산후의 발열을 진정시키고 알은 허약을 보하는 등 각 부위별로 효능을 지녔다고 소개하고 있죠. 이거는 자라에 있는 먹는 콜라겐. 말 그대로 뭐 먹는 화장품이라고도 하죠. 여자분들한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장 안에 이건 좀 소고기와 비슷한 맛도 나고 이건 이제 알이에요.
기운을 보충해 줄 뿐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여자분들도 많이 찾는답니다. 껍데기는 콜라겐이만 해서 좋고 다 잘 먹어요. 그래요? 다 맛있어요. 그 속이 짝짝이다 이거. 이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짱! 저절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게 만드는 맛. 보양식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여성들, 남성들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부부관계를 너무 심하게 했다든지 성기능이 부족해져서 허화만 붕붕 떠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가라앉혀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